저는 19살 소재이라고 하고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양화는 딱히 어떤 범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양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몇달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술은 미술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꼭한 가지만을 하는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총 6개 과가 있고, 저희 미술과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이 있어요. 전 예고에 들어와서 가장 큰그 장점이 그 제가 하는 그 저는 미술과에 있고, 다른 애들은 또 사진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연기도 있고, 이런 애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뭔가를,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같이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더라고요. 그 다른 과랑의 소통을 하려면 되게 자기 자존심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는 그 과에서 되게 그 과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 과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세서 다른 과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예술은 미술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예술이 아트잖아요. 아트는 미술이고. 그래서 저는 미술만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커갈수록 이제 예술의 다양성도 넓어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나 그런 걸 봐도, 그런 다양성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작업들이 더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꼭 어디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되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분들 많이 만나서 같이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작품이 오영근 작가님의 작품인데, 그 화장불안 시리즈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 작품이 얼굴이 안 나와 있는 작품인데, 제가 그 작품을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쓸쓸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3이고, 또 예술고에 진학 중인데, 그런 저의 쓸쓸함을 가장 딱 어루만져준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인터넷을 하게 됐는데 네이버에 이달의 작가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마다 이제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오영근 작가분 작품을 쭉 보게 됐어요. 근데 화장불안 시리즈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화장불안 시리즈가 가장 좋더라고요. 색감이나 그런 제가 지금 구매한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눈빛이나 근데 또그 찍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그 찍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쓸쓸하고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화장 불안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쓸쓸함이 고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독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와서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걸 고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
동기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우연히 오영근 작가 씨 작업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작품을 딱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좋아하는 작품을 실제로 봤을 때 그런 감동이. 그러면서 같이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흔쾌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라는 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영근 작가분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주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가격 특정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좀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의 작품을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대화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우연히 그분 작업실에 가게 됐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분 취미를 보게 됐는데, 영화 포스터를 수집하시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한국에만 오는 그 영화 포스터를 보면 좀 감흥이 떨어진다 해서 그 나라에 우연히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포스터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포스터를 이제 수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레옹을 정말 좋아해서 레옹 영화를 말씀하시니까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 포스터를. 정말 귀한 건데 제가 저도 인터넷에만 봤거든요. 그 포스터를.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학생이라는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그런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레옹 포스터도 받고 이제 막 같이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이나 그런 예술이나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고독함이나 이제 그런 거를, 아, 참제 나이에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저 작품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지금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해서 저는 이제 딱 눈치를 채고, 저는 원래 3을 좋아하는데 3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딱 중간인 5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얼마 있냐고 해도 마침 또 공교롭게 5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5만 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그 가격이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영광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제가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말을 드리니까, 아니라고, 원래 모든 예술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다. 그 가치는 그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비가 오는데 우산을 사야 되면 진짜 만 원을 주서라도 사는데, 햇볕 쨍쨍한 날에는 우산 만 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 작품도 5만 원에 자기가 5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절대 불만이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하다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했던 게그 오영은 작가님한테 저의 그런 그 작품을 좋아하는 순수함이 많이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은 작가님도 저한테 그런 정말 싸게 가격을 책정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커서 학생들이 그렇게 저희 작업실에 와서 놀러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 같은 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제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냐,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팔면 비싸게 팔리지만, 이렇게 쨍쨍한 날에 우산 비싸게 팔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같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제 작품이 그 아이한테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그런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걔가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제 작품을 좋다고 말하거나 그런 게다 알잖아요. 딱 봐도, 말만 해도.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것만 느껴진다면 되게 흔쾌히 줄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가장 아쉬운 게, 외국은 그런 게잘돼 있잖아요. 집안에 미술 작품 하나씩은 꼭 걸어둔다 이런
생각이 되게 잘 배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 그런 미술 시장도 되게 좁고 사람들 인식에서도 아,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집에 걸어놓는 집은 부잣집이다 이제 이런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로 이제 이런 돌고 도는 게 있어야지 더 좋은 그런 영양분을 가진 작가도 나오고 또 더 창의적인 작품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희 나라는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작가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막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꼭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집안에 그림 하나 정도 걸 수 있잖아요. 다들 아무리 어렵다지만 예술이 없으면 또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예술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 작품 하나 사는 걸로 좀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소유에 관한 거는 좀 필수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근데 꼭 필수적이 안 된다면 그런 인식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전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해주시니까 작가분이 처음엔 좀 어떡하지? 이제 이런 반응도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면 작품이 컸고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허락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노을 장소였던 거죠. 저희 집이 노을 장소가 작품이 크니까 어디다 놓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노을 장소는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 말고는 딱히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저 작품을 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상업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고마운 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서로의 진심을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가격도 이게 얘기가 되고 또 그런 가격 책정한 거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되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맺어진 것 같아요. 저와 작가님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서 동시에 작품과 저와의 관계도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정한 관계는 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와서 있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아무 관계도 아니면 제가 갈 필요가 없죠. 불편하지 않잖아요. 전혀. 근데 제 친구니까 제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 불편함을 덜어서라도 가서 같이 있는 건데 저도 그 작품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후에 이제 할머니가 되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혼자 손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 딸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잘 보관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게 그 작품에 대한 그리고 그 작가님에 대한 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작품과 저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꼭 잘 보관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재인 작품도 있고 사재인 작품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걸 봤을 때는 사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뭐 문화적인 그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뭐 어떤 외국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작품은 공공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유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사재인 이유는 그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었냐 그리고 그 작품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작품을 보러 갔을 때 같이 있던 사람 그때의 날씨 그리고 그때의 기분 이런 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작품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작품을 봤을 때 기분이 되게 좋다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런 감정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예술 작품은 결과론적으로 사제라고 생각을 해요.